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에서 위로를 얻고 살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돈, 또 통장에 있는 잔고, 또 어떤 분들은 아파트, 주식, 또 어떤 분들은 자녀나 또 자신의 어떤 성공 여부에서 어쩌면 위로를 얻고 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주님께서 오늘 밤에 내가 다시 오겠다 하신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아까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기쁘고 정말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너무너무 소망이 넘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 때에는, 처음 오실 때에는, 아기 예수님 오실 때에는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지요. 많은 분들이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그 양을 치던 목자들이나 정말 동방박사 그 정도 사람들만 알 수 있었고, 또 예수님 평생 사역에는 3년 반 동안의 사역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임을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모든 사람이 볼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하셨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어떻게 전 세계에서 다 볼 수 있을까? 예전에는 정말 궁금했어요. 그런데 물론 영의 눈이 열려져서 전 세계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요즘은 그것이 그냥 지금 세상이면 가능하겠다 싶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서울 상공에 오신다, 아니면 예수님이 어느 뉴욕 상공에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 전 세계에서 다 같이 동시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마 방송국들이 다 예수님 볼지도 모르겠어요. 또 아니면 유튜버들이 다 동원돼가지고 유튜브로 이렇게 전송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어떻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는 모든 사람이 알아보게,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영광 가운데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2장 말씀은요, 바울이 어제 1장에서는 엄청난 격려를 했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편지의 본론 부분이 되는 것이 바로 2장인데요, 2장 본론이 뭐냐, 2장 1절에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장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여러분 파루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재림이라는 뜻이, 사실은 파루시아라는 단어는요, 황제가 있잖아요. 황제가, 그 당시 시대에서 황제가 각 지방 도시의 어느 곳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요. 그리고 그 황제를 열렬하게 기쁘게 환영하며 축제의 행렬을 베풀었습니다. 그게 바로 파루시아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대부분 파루시아는, 그런데 그 황제가 오는 것이 아니고 왕이신, 황제의 신 예수님이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재림에 대하여 그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재림은 뭐냐? 여러분, 복잡한 게 아니고 황제의 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기뻐하고, 그것이 재림이에요. 그래서 재림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무서운 게 아닙니다. 재림은 기쁜 것이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붙들고 기도하실 말씀은 먼저 2절 말씀입니다. 2절 보시면은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붙드실 기도 제목은요, 주의 날이 가까워도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주의 날이 가까워도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여러분, 재림에 대하여 잘 다루는 복음서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혹시 불안하거나 재림에 대하여 어떤 의문이 드실 때에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 좋습니다. 또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보시면 좋은데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마지막 때에는 자신을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많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속일 것이다, 거짓말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또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것이고,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다, 저기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나 아직 끝이 아니다. 그리고 해는 어두워지고 다른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다. 무엇보다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복음서에서는 그래서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왜? 연합되어 있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들도 모른다고까지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이단의 폐해를 미리 아신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폐해를 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벗어나면 이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도 그날과 시를 모른다고 했는데 자기가 그날과 시를 안다고 했던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까지도 있어요.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그리고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많이 일어날 것이에요. 또 자신이 하나님이다, 자신이 그리스도다, 뭐 요즘은 자신이 하나님 부인이다, 뭐 하나님 어머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요, 오늘 이 장에서도 보면 먼저 배교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 배신하는 일들, 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일들이 있을 것인데, 후서에서는 이제 그들의 마지막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세요. 그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는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종말론 때문에 조금 헷갈렸기 때문이에요. 사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바울이 먼저 보낸 편지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예수님은 홀연히 도적같이 올 것이다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오해해서 예수님이 즉시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생각해도 괜찮죠. 예수님 즉시 오셔도 괜찮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즉시 오니까 우리 아무것도 하지 말자, 우리 일 다 그만두자, 그저 뭐 예배만 드리자, 기도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다미성교회라는 곳이 예전에 그런 식으로 일했고, 또 다른 많은 이단들이 그런 식으로 몇날 며칠에 온다고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날이 온다는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쁘고 좋은 일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시한부 종말론의 폐해는 그날을 두려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막연히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미혹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맞겠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은 그리스도와 영광 가운데 합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면요, 후서 2장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날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서는요 이렇게 말했죠. 7절을 보면은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환난 받는 우리에게는 마지막 날에 안식으로 갚으신다고 하셨어요. 또 12절을 보면 1장 12절에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마찬가지로 방금 2장에서 말했던 대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 날이 언제냐? 마지막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 있는 대로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미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오늘 기도하는 대로 영어로나 말로나 어떤 편지로나 어떤 책을 받았다, 뭘 받았다,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미혹될 필요가 없습니다. 흔들리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성경으로 우리는 계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어디서 정말 진짜 계시가 왔다, 어디서 진짜 말씀이 왔다, 그런 말들에 우리가 속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단들은 거짓말하고 적 그리스도들은 거짓말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흔들리게 만듭니다. 왜요? 자신들이 컨트롤하기 위해서예요. 귀신의 역사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무섭게 하는 거잖아요. 두렵게 하는 것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단들도 그 배우가 사단이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들을 두렵게 하고 아주 흔들리게 만들어요.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종말론은 불안한 것이 아니에요. 종말은요, 영광의 날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아주 기쁜 날이에요. 그러니 요한 계시록에서는 그날이 바로 혼인잔치다, 신랑 되신 주님과 우리가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드러나고 모든 눈물을 다 하나님이 닦아주신다, 너무너무 좋은 날 아닙니까? 아름다운 날입니다. 심판에 대하여 쭉 기록이 있지만, 하지만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탁 붙드시고 예수님 만나는 날, 그날 너무너무 좋은 날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이 몇 년 전에, 아주 오래전에 신천지에 있다가 나오신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을 보다가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주가 자기가 참목자라고 했는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진짜 참목자는 양을 대신하여 목숨을 던진다고 했는데 우리 목자는 그럴까? 자기가 목자라고 하는 분이 과연 그럴까? 생각하다 보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 배 채우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성도들, 그 성도라고 할 수 없죠, 이단 성도들 이용하고, 그래서 의문이 들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나왔대요. 자기 목자는 계속 두렵게 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단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처럼 가르치는 곳에서조차, 더 확신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곳에서조차 회개가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구원파 쪽이 그렇습니다. 귀신론 강조하는 곳 얼마나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라면, 참 아버지시라면 두려움을 주실까?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굳건하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는 아버지, 진짜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따 기도하실 때,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단에 빠진 성도들이 속히 돌아오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가족이 그곳에 있다면 이런 식으로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따 기도할 때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기도할 때 붙들기 원하는 말씀은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 좋은 소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 좋은 소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또 17절에 있는 대로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즘 오징어 게임이라는 넷플릭스 시리즈가 많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83개국에서 우리나라 콘텐츠가 1위를 했다. 이것은 뭐 감사하고 좋은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콘텐츠의 내용이 저도 보지는 않았는데 너무너무 일단 잔인하고 또 기독교인들을 많이 폄하하고 비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사실은 이렇게 그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 주목받는 것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단 한 사람만 살아남아서 뭐 465억을 받게 된다. 게임에서 탈락하는 자는 다 죽게 된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패배하는 사람들은 다 도태되고 실패한 사람들은 가치가 없고 그래서 죽임을 당해야 되고 단 한 사람만 살아남아 거액의 돈을 얻게 된다. 이러한 콘텐츠가 각광을 받는 것이 사실은 이 세대를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곳에는 사랑도 없고 우정도 없어요. 오직 자기 자신만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위로가 있을까요? 아니요. 그곳에 좋은 소망이 있을까요? 아니요. 1등을 한다고 한들 사실은 그것이 진정한 소망이 되겠습니까? 나만 살아서, 나만 혼자 살아서, 나만 많은 돈을 만약에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좋은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콘텐츠에 사람들이 환호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 어느 때보다도 돈에 대하여 사람들이 갈구하는 시대가 점점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서점에 가보세요. 베스트셀러가 원래부터도 그랬지만 요즘은 더한 것 같아요. 장르가 많이 없습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를 다양하게 변화시킨 것 뿐이에요. 어떻게 주식으로 많이 벌까? 어떻게 부동산으로 많이 벌까? 아니면 그 가운데 사이사이에 에세이들이 있는데 그저 치유하고 위로하고 이런 에세이들이 그저 그냥 사람들 듣기 좋은 말들로 위로하고 자기 자아를 위로하고 이러한 책들로 가득 차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디에서도 사람들이 굳건한 위로를 받지 못해요. 영원한 위로, 좋은 소망을 어디에서도 찾지 못하고 그러한 것들에서 찾는 것이에요. 그것들 붙들고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는 것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 오시면 없어질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들, 단지 무덤에조차 가지고 갈 수 없는 것들, 그러한 것들에 우리는 소망을 두고 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굳건한 심지를 가지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선한 능력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제가요? 저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맞아요. 예수님의 사람들만이 그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를 받은 사람, 좋은 소망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왔어요. 이 세상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 굳건한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왔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으로 기도해보니 너무 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할 때 위로가 있습니다. 말씀을 꼭 붙드세요.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꼭 붙들고 기도하세요. 기도가 잘 안 되는 분들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그렇지, 말씀을 주셨지.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지. 오늘 마음이 흔들리고 넘어질 것 같은 분들 계십니까? 굳건하지 못하고 나는 흔들리는 것 같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할 것 같은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돈으로도 받을 수 없는 일들, 돈으로도 받을 수 없는, 주식으로도 받을 수 없는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 날이 가까워도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이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은, 아니 적그리스도들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고 흔들 것입니다. 또 돈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관계 때문에 흔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마음이 확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붙들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 기도할 때에, 주님 주의 날이 가까움을 봐도 우리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때에, 말씀을 붙들며 기도할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것은 이단에 흔들리는 성도님들, 이단에 빠진 성도님들, 또 혹시 가족들이 계시다면 우리 가족들, 우리 가족입니다. 모두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 주십시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이단에 흔들리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 이 시간 미혹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잘못된 성경 공부로 주님 두려운 마음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숨기지 않습니다. 감추어진 것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들에게 드러났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두려운 날이 아니라 영광의 날이고 기쁨의 날임을 다시 깨닫고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혹시 가족 중에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계시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사단의 계계는 묶임을 풀고 떠나갈 지어다. 주 예수님 함께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여러 이단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 거룩함 십자가 복음 앞에 주님 다시 나오는 역사, 가족들이 돌아오는 역사 주여 일으켜 주십시오. 주여 일으켜 주십시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세 번째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를 하실 텐데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 좋은 소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가 있습니다. 주님 다시 만나는 것, 또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그 소망이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과 말에 우리 가운데 굳건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것 아니고 선한 일과 말에, 입술에서 굳건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이 주님 우리가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 좋은 소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역사,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님들마다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 아버지 하나님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굳건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흔들리지 않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찬송할 때에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갈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선한 일과 선한 말이 우리 가운데에서부터 나오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